앞선 영상에서는 중간에 프린터를 정지시키고 필라멘트를 바꿔서 색상을 바꾸는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여러 번 중간에 필라멘트를 바꾸면서 층층층 색을 변화하는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층에서 필라멘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레이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노즐로 두 개의 색깔을 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델링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레이어를 활용을 할 건데 제가 이 코카콜라 모양의 컵 뚜껑을요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여기 코카콜라 로고가 빨간색 뚜껑에도 안쪽으로 홈으로 파져 있고요. 그리고 이 코카콜라 로고는 0.3mm로 굉장히 얇은 모델링입니다. 이 두 모델을요 각각 파일로 가져와서 큐라에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올 때는 일단 바닥을 뒤집은 상태에서 불러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각 모델링을 불러왔는데요. 큐라에서는 G코드를 각각 생성을 할 거지만 프린터에서는 중간에 떼지 않고 한 번에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출력물이 나중에 배드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위치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각각 위치를 똑같은 위치로 맞춰 놓으려고 합니다. 얘도 0,0,0 가운데 위치에서 큐라를 만들 거고요. 얘 역시도 0,0,0 에서 위치를 만들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두 개 모델링이 같이 있죠. 이게 아니라 이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모델링을 놓은 거고요. 이렇게 코카콜라 로고가 있는 상태에서 G코드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아까 있던 코카콜라의 바디 부분만 똑같이 G코드를 따로 생성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위치를 중앙 위치를 0,0으로 일치시켜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로고를 슬라이싱한 파일을 먼저 출력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로고를요 하얀색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 테스트가 잘 되기 위해서는 노즐과 바닥의 레벨링이 잘 돼 있는 프린터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하얀색으로 코카콜라 로고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얇게 출력된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출력물을 떼지 않고요. 일단 필라멘트를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앞에 썼던 흰색을 밀어서 조금 빨간색이 나올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색 병뚜껑 모양을 슬라이싱한 파일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모델링이 각각 따로 출력은 했지만 하나의 모델링으로 붙어서 나오는 테스트를 제가 해본 건데요. 완성된 출력물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테스트했을 때라 굉장히 두근두근 반신반의 하면서 어떤 모양이 나올까 궁금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코카콜라가 로고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쪽 부분이 조금 글씨가 얇아서 그런지 제대로 출력이 안 됐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카콜라가 흰색이고 배경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로고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이번엔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색은 하얀색 배경에 빨간색 로고를 쓰니까 훨씬 눈에 띄기는 좋은데요. 여기 또 코카콜라의 콜라 부분이 자꾸 망가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얇은 모델링은 슬라이싱을 할 때가 중요한데요.
이 코카콜라 모델을 슬라이싱 할 때는 축 높이를 처음에 0.3으로 좀 높게 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 자체가 얇을 때는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레이어를요, 더 낮춰서 슬라이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로고 부분만 0.1로 낮게 레이어를 설정한 다음에 슬라이싱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레이어를 낮추니까 글자가 또렷하게 출력이 됐습니다. 테스트 결과물을 쭉 비교해 보면 첫 번째 하얀색 로고는 네, 잘 보이지 않고 여기가 깨끗하게 출력되지 않았고요. 빨간색 로고는 하얀색 배경에서 잘 보이긴 했지만 역시 글자가 깨끗하게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색깔도 모양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위치와 첫 번째 레이어를 잘 활용하면 하나의 노즐로도 재미난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